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 일단 스쿼트 좀 하고 올게요.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라면을 최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운동 후에 먹는 거예요. 특히나 하체 운동 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오늘 이 라믈리에라는 곳에서 냄비 협찬을 받아서 냄비 광고를 하려고 라면을 먹을 거예요. 이 냄비는 약간 좀 헬창들한테 특화돼서 나온 냄비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이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원팬에다가 뭘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냄비가 딱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운동을 방금 열심히 했잖아요. 라면을 끓여볼게요. 자, 이 용기의 장점이 뭐냐? 우선은 이 용기는 여기 눈금이 있어요. 그래서 라면 한 개, 두 개 눈금이 있어가지고 물량을 맞추기가 쉽고, 그리고 이 냄비가 알루미늄 순도 98%라 그래요. 그래서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제가 얘기할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. 저는 이제 라면을 넣겠습니다. 저는 원래 라면 넣을 때 다 때려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냥 귀찮으니까 막 사람들은 이제 뭐지? 스프부터 넣고, 그래서 뭐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면 뭐 그때 면을 넣어야 된다 하는데, 저는 그냥 면부터 넣고 뭐 그냥 있는 거 다 넣어요. 이렇게 넣고 마늘 넣고 계란도 넣고. 그 다음에 이 냄비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 여기 요 찜기가 있습니다. 이 찜기가 있어서 이렇게 찜기를 올리고 닭가슴살을 가져왔는데 요 닭가슴살을 이렇게 찜기 위에 올리게 되면 이제 이 닭가슴살이 따뜻해지는 거죠.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뚜껑을 이렇게 해서 찌는 겁니다. 지금 벌써 물이 끓고 있어요. 엄청 빠르죠? 물 진짜 빨리 끓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보면 옆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은 채로 물벌이가 좋아요. 그래서 막 짜장라면 같은 거, 그러니까 짜파게티 이런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잡고 물 버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. 오 지금 연기 막 나는 거 보이시죠?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라면을 엄청 자주 먹진 않아요. 라면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 편인데, 라면을 항상 먹을 때는 항상 운동 후에 먹으려고 노력하고, 요새는 라면이 뭐 이렇게 신라면 건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약간 뭐 좀 칼로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라면들이 많이 나오죠. 오 지금 연기 막 나오죠? 지금 이제 막 여기 쪄지고 있어요. 아 여기에다가 만두 같은 거 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냄비의 내부를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이렇게 닭가슴살이 엄청 맛있게 쪄지고 있죠. 그래서 닭가슴살을 찌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 쪄먹는 걸 좋아하고요. 자 이제 어느 정도 라면이 다 끓여진 것 같거든요. 먹어볼게요. 근데 여기서 이 냄비의 진짜 장점이 뭐냐, 이 뚜껑이 그릇의 받침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놔두고, 여기 보면 뚜껑이 이렇게 냄비처럼 쓸 수 있죠. 뚜껑을 냄비처럼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찜기를 제거를 하면 요렇게 이제 라면과 닭가슴살 딱 헬창의 전형적인 식단이죠. 이게 나옵니다. 제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진짜 맛있게 먹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가, 이 후추통이긴 한데 제가 카레가루를 넣어 다녀요. 그래서 카레가루를 라면에다가 조금만 뿌려주면 진짜 맛있어져요. 약간 좀 고급진 맛이라 해야 되나? 저는 카레를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카레를
이렇게 좀 넣어 먹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제 라면 한번 먹어봐야겠죠? 진짜 잘 익었어요. 옛날에는 양은 냄비에서 끓이면 열 전도율이 좋다 그랬잖아요. 그게 이제 금속이 열을 잘 전도하는 금속들이 있어요. 근데 알루미늄도 열을 잘 전달하는 금속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라면이 진짜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. 이 뚜껑을 받침대 삼아가지고 뭔가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네요. 이렇게 받쳐가지고 오 맛있어 진짜. 닭가슴살도 진짜 부드럽습니다. 이 냄비를 사보시면 아는데 코팅이 진짜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 코팅이 엑스트리마라는 뭐 기술이라고 하는데 라믈리에 제작사의 특허 기술이라고 해요. 그래서 받아보시면 와 진짜 뭔가 깨끗해 보여요. 되게 깨끗해 보이고 원래는 양은 냄비 같은 거 먹으면 양은 냄비가 달잖아요. 달아서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. 이건 양은 냄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. 시간이 밤 11시 반이거든요. 그래서 맛있나? 밤에 먹으니까 맛있는 건가? 진짜 맛있습니다. 계란 보실래요? 이 완벽한 반숙. 그냥 계란은 넣고 안 건드리면 돼요. 안 건드리면 이렇게 맛있게 익습니다. 국물을 좀 그래도 먹어야겠죠?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국물을 딸기가 되게 쉬워요. 여러분 덕분에 재밌는 광고도 들어와서 라면 협찬이 아니라 라면 냄비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찍을 줄은 꿈도 못 꿨는데 굉장히 재밌는 광고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독자분들과 이 라믈리에 제품의 사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냄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라믈리에 또는 제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이번 기회에 라면 냄비가 필요하다, 나는 설거지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면 냄비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확실히 잘 만들어졌어요. 잘 만들어졌고 물이 빨리 끓어요. 장점이죠. 그리고 얘를 받침대로 활용할 수 있다, 찜기도 쓸 수 있다,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제가 진짜 감사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뭔가 일어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쁘게 지켜봐 주시고 가끔씩 이런 광고도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걸로 정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